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기초적으로 이제 물권이라고 해가지고 경매와 관련돼서 이제 문제가 될수 있는 이런 권리들을 좀 조금 심도 있게 좀 살펴보는데요. 이런 권리들이 이제 뭐 어디에 좀 이렇게 써놨냐면 여러분들 교재 82페이지라고 돼 있는데 거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민법을 소개해놨어요. 82페이지 민법 개괄 해가지고 박스로 해가지고 소개를 해놨습니다. 민법에 어떤 권리들이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거기 세 번째 맨 왼쪽에 두 번째 칸에 보시면 물권법이라고 돼 있죠. 그렇죠? 그 물권법이라는 이름을 가진 법이 있는 게 아니라 민법 안에 물권 파트를 우리가 흔히 물권법이라고 부릅니다. 거기 가 보면 총칙 밑에 이제 점유권, 소유권, 제한물권 이거 다 나오고 있죠. 그래서 따로 노트 필기하실 필요 없이 거기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권리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지금 뭐 얘기하고 있었죠? 지상권 얘기하고 있었죠. 지상권에 약정하는 거, 그다음에 법정하는 거 이거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법정 지상권에 법 규정에 직자로 나와 있는 것과 관습법상 나온 거 이렇게 구분해서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요. 법 자체에 나와 있는 거. 자, 민법에 나와 있고요. 민법에 나와 있고 두개 나와 있다고 그랬고요. 저당권 관련, 전세권 관련, 그다음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임목에 관한 법률에 각각 하나씩 이렇게 해서 요게 일반적으로 법정 지상권이다. 흔히들 얘기한다. 저건 법률에 규정이 나와 있다. 요건이. 다른 건 모르는데 이거 지금 기억나시면 됩니다. 일단은 동일인.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에요. 법정 지상권이 인정이 되려면 동일인이어야 돼. 그럼 뭐할때 동일인이어야 돼? 일이 벌어질 때 동일인이어야 돼. 이거 저당권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저당권 설정할 당시에 토지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아야 돼. 동일인. 아시겠죠? 동일인이라는 의미. 일이 벌어질 때, 뭔가 등기할 때, 이럴 때 토지와 건물의 주인이 동일인이어야 돼요. 그 상황에서 저당권이 설정돼야 돼. 그 상황에서 전세권이 설정돼야 돼. 그 상황에서 자, 임목에 관한 법률 뭘 하기 위한 법이라고? 임목 등기 해가지고 저당 잡히기 위한 법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여기도 저당권 등기 할거 아니에요? 이거 임목에. 자, 이거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앞에서 아까 설명할 때는 건물 가지고 설명했죠. 이번에 나무 가지고. 토지, 나무. 자, 이런 상태에서 이거 독립한 물건이 아닙니다. 토지의 일부예요. 자, 요놈을 독립한 물건으로 갈때 정상적인 공시 방법. 그러면 임목 등기를 한단 말이에요. 임목 등기. 임목 등기 원부가 있어요, 이거. 부동산 등기부처럼 여기도 그런 장부가 있어. 거기다가 임목 등기를 한다고요. 이 임목 등기, 예를 들어서 토지 주인은 갑이고, 갑이 이 임목을 갖다가 나무들을 갖다가 재배를 해. 나무 장사하려고. 그렇죠? 그럼 평상시에 이런 등기 안 해요, 다들. 할 필요 없잖아. 그쵸? 이거 소유권은 내 거다 놓는 게 굳이 뭐하러 해? 자기 땅이 있는데. 그리고 그런다고 그랬잖아. 토지의 정착물로서. 그냥 여기 토지 일부라고. 토지 주인이 갖는 거다. 이렇게 되는데. 굳이 뭐 하려고 임목 등기 하느냐 얘기지. 왜 한다? 그 다음에 저당권 등기 하려고. 아시겠죠? 대출 받고. 그래서 저당권을 토지에다 하는 게 아니라 요 나무 집단에다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려면 이렇게 독립한 물건을 만들어 줘야 돼. 그러기 위해서 요 등기를 해준다는 얘기죠.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래서 요 등기를 하고 여기다 마침내 A가 돈 빌려줬어. 그래서 저당권을 등기한다. 그럼 보세요. 갑이 토지 주인이었고 나무 주인 누구야? 나무 주인 누구야? 갑이라고 했잖아요. 동일인이죠. 이 상태에서 저당권 등기가 됐어. 나무든 여기든. 자, 이렇게 해서 이거 경매 들어갔다. 그래서 나무 주인과 토지 주인이 달라졌어. 이러면 나무가 지금 타인의 토지에 서 있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기 위한 권리,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다. 나무 소유권자가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다. 건물을 나무로만 바꾸면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바꾸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요거 담보가등기는 요거 저당권이란 말이 들어갈 자리에다가 그냥 담보가등기란 말을 넣으면 다 똑같이 돼. 그래서 토지도 건물도 동일인 건데 건물이나 토지에 담보가등기를 먼저 설정을 했다.
이런 상황에서 경매를 통해서 토지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달라졌다. 자, 이렇게 되면 누구에게? 건물 주인에겐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법정지상권에서 중요한 의미, 이거 동일이라는 의미예요. 뭔가 등기되고 뭐 할 때 동일이어야 돼. 토지하고 지상물하고. 아시겠죠? 요렇게 됐다가 나중에 달라지게 되면 누구? 지상물의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아시겠죠? 자, 이제 간섭법상 법정지상권 할 차례입니다. 간섭법상 법정지상권도 요 동일이라는 의미가 중요해요. 동일인. 자, 이건 흔한 얘기인데요. 관습법은 어떻게 법조문이 없죠? 판례로 되게 인정이 됩니다. 자, 토지 값, 건물 값.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상황에서 물건이 두 개죠. 지금 값은 두 개의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토지 하나, 건물 하나. 자, 저거 건물만 따로 팔 수 있다 없다. 토지만 따로 팔 수 있다 없다. 사겠다는 사람 있으면 얼마든지 팝니다. 왜? 독립한 물건이잖아요. 구분이 딱딱 되잖아. 어? 물건. 자, 그래서요. 예를 들어서 갑이 요 물건을 을에게 팝니다. 을에게. 을에게 팔고요. 여기 토지는 그대로 자기한테 남겨뒀어. 저런 매매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왜? 을이 저렇게 사겠다면 사는 거야. 갑이 팔겠다면 파는 거고. 둘이 의사가 합치되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전 등기 된다 안 된다? 당연히 된다. 독립한 물건이니까. 자, 이렇게 돼가지고 현재 갑이 토지 소유자고 을이 건물 소유자예요. 지금 매매 계약했습니다. 무슨 매매 계약했어요?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놓고요. 저거 이제 판례 얘기 그대로 합니다. 저거 저렇게 해놓고 갑이 얼마 안 있다가 을한테 건물 철거 소송 제기합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토지 명도 소송이에요. 내 땅 내놔라. 갑이. 지금 현재 을이 지금 점유하고 있죠. 건물 가지고. 그러니까 갑이 내 땅 내놔라 이런 거야. 좀 이상하죠? 지금 또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갑의 말은 이렇습니다. 갑의 말은 우리가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을 했지 그 건물을 내 땅 위에 갖고 있는 거에 대한 어떠한 권리에 관한 얘기도 한 적이 없다. 내가 너한테 건물 판 건 맞다. 그리고 그 건물 네 거 맞다. 그런데 그 건물을 내 땅 위에 가지고 있어도 된다는 권리를 내가 준 적은 없다. 매매 계약하면서 그런 얘기 한 적이 없거든. 그렇죠? 그럼 심지어는 너가 달라고 한 적도 없다. 그런 권리를. 그러니까 네 건물 네가 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그렇게 주장하는 거야. 그래서 나가라고 했더니 우리 나가요? 여러분 같은 나가요? 안 나가지. 그러니까 갑이 이거 들고 법원에 쫓아간 거예요. 청구해서 소송을 제기했어요. 대단한 놈입니다. 저거 그래서 토지 명도 소송. 내 건데 내 토지 내 맘대로 못 씁니다. 저 건물 때문에 그러니까 건물 철거하라고 해주십시오. 청구소송을 했어요. 판사가 이걸 딱 본 거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죠. 그죠? 판사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거야.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법은 뭐예요? 상식의 표현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누가 건물을 철거당하려고 삽니까? 그런 사람 없죠? 철거에 대한 특약이나 이런 게 없다면 매매 계약만 했을 때 당연히 이 물건을 여기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권리도 같이 묵시적으로 합의했다고 봐야 된다. 이게 상식이라는 얘기예요. 판사님은 그렇게 판단했어요. 이게 우리의 상식이지.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네가 얘한테 나가라고 하는 건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그렇죠? 이건 지상권 인정이 된다. 누구한테? 을한테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된다. 자, 저기까지는 뭐 저런 판례가 있긴 해요. 저기서 한 발 더 나가는 놈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까지는 이해 가시죠? 그렇죠? 판사님이 상식대로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을에게는 법정지상권 인정이 되는데 이 법정지상권은요 여기에 나와 있는 어떤 유형에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고 부르는 거야. 관습법상 상식상 인정해줘야 된다. 이 얘기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얘한테 법정지상권 인정이 되죠. 자, 여기서 을은 이 건물을 병한테 팝니다.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 물건이잖아. 사겠다는 놈이서 파는 거지. 똑같잖아요.
둘이 가격 합의되면 사는 거예요, 저렇게. 그 이전 등기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죠, 당연히. 독립한 물건들로서 등기부 다 존재하잖아. 이전 등기 가능해요. 자, 이렇게 돼 버렸어요. 이렇게 팔아치웠어. 여기까지 왔어요. 자, 이때 이제 갑이 또 가만히 안 있습니다. 갑이 이번엔 병을 상대로 철거해라 그러는 것도. 얘는 철거를 못해서 뭐병 걸렸나 봐. 하여튼 철거하래. 얘 보고. 그러면서 이유가 뭐냐? 얘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왜 철거하라고 이랬겠어? 이겁니다. 이게 이제 민법 186조와 187조의 차이점인데, 자, 보세요. 186조는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누누이 강조했던 거, 당사자가 무슨 약정, 합의, 계약 같은 거 했으면 등기해야 취득한다 이 얘기예요. 부동산 물권. 그렇죠? 아까 상속 경매 뭐 이런 얘기 했죠? 그거는 187조야. 그런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 없이도 취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취득한다. 그럼 보세요. 그러면서 취득한다 그러면서 이게 이 187조의 단서 조항이 뭐라고 돼 있냐면 등기 없이도 취득은 하지만 남한테 넘길 때는 등기하고 넘겨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상속은 내가 이전 등기, 상속에 의한 이전 등기를 안 해도 내게 되지만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내가 그거 팔아치우려면 상속에 의한 이전 등기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전 등기를 해줘야 돼. 이게 이 단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이전 안 됐다예요. 무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얘가 이제 뭐라고 떠들었냐면 얘한테 법정지상권, 관습보상 법정지상권 인정하는 건 내가 인정하겠다. 왜? 판사님한테 한 소리 들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너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없다. 왜 없냐? 왜 없냐? 자, 니들 둘이서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합의해가지고 이전 등기 한 거, 매매 계약해서 한 거, 등기부에 다 나왔다. 인정된다. 이 물건 네 거다. 그런데 이 물건을 내땅 위에서 갖고 있으려면 지상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지상권은 얘는 가졌었다. 그러면 얘가 가진 이 법정 지상권은 당사자가 합의해서 생긴 지상권이에요. 법률의 규정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관습법상 생긴 거라고 했잖아. 그럼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 생긴 거니까 만약에 얘가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을 똑같이 취득을 하려면 지상권 등기를 하고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하고 지상권 이전 등기를 통해서 얘한테 지상권 등기가 돼야 돼. 안 했잖냐? 187조 단서를 어겼잖냐? 네 건물 네건 맞는데 이거 어겼으니까 지상권 등기 안 했으니까 지상권 없는 거다 너한테. 그러니까 들고 나가라 그런 거예요. 내가 이건 상당히 논리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이 사이코가 이게 논리적으로 사이코가 되면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거지. 맞는 말이야 사실 얘 말이. 그렇잖아요. 등기하고 그러니까 얘가 쉽게 얘기해서 정상적으로 법대로 그대로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소유권 이전 등기만 할게 아니라 지상권 자기한테 생겼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자기는 등기 안 하고 있어도 돼. 인정된다고. 근데 이 건물을 넘겨주면서 이 건물이 계속 여기 있게 해주려면 지상권 등기를 지상권을 붙여줘야 될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지상권을 같이 줘야 될 거잖아. 근데 그 지상권은 등기를 해줘야 된다라고. 자기까지는 그냥 있어도 되는데 이전을 해줘야 되는데 이전을 하려면 먼저 설정부터 해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다 지상권 설정 등기 하고 지상권 이전 등기 이렇게 넘어가야 된다 이 얘기예요. 얘 말은 맞는 말이야. 그걸 안 했으니까 얘한테 지상권 없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너는 네 건물 네가 들고 나가라 이렇게 되는 거지. 갑부가 갑이 이번에 또 판사님이 딱 이렇게 청구 취지를 딱 봅니다. 얘가 청구한 거. 그래서 또 이제 또 한숨이 나옵니다. 이놈 봐라 이거. 그래서 이제 판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는데 생각해봐라. 네 말이 맞는데 얘가 지상권 설정 등기하고 이전 등기 해야 된다고 치자. 그럼 얘가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해야 될거 아니냐? 그럼 지상권 설정 등기 누구한테 청구하겠니? 너한테 청구할 거 아니니? 그럼 그 청구를 당하면 너는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놈인데 그거 안 했다고 이거 철거하라고 요구하는 건 진짜로 적반하장이다 너. 뭔가 등기를 해줘야 될 놈이 그거 안 했다고 나가라고 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 경우에 얘 청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 법정지상권을 넘어간 거를 인정을 해줬어요. 다만 얘들은 빨리 등기해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관습법정 법정지상권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 만약에 이런 거 중간에 이게 지금 매매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게 경매
생각해 보세요. 토지하고 건물이 동일인 소유인데 누군가가 가압류 걸어버리고 강제경매 신청해 버렸어요. 건물만. 그럼 건물만 경매 나왔겠죠. 그럼 이 건물을 낙찰받으면 소유권은 취득하는데 남의 토지에 있게 되잖아. 그럼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느냐 이 얘기죠. 관습법상 인정된다고요. 매매한 거나 경매로 받은 거나 똑같은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취득을 한다고요. 그래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이것도 동일인 개념. 뭔 일이 벌어지기 전에 동일인이었어야 돼. 아시겠죠? 이렇게 되는 거. 자, 문제는 이런 법정지상권들이 등기부에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서로 비교해보고 건물 등기부와 토지 등기부를 비교해보면서 날짜를 따져보면서 동일인이었던 때가 언젠가 이런 걸 따지면서 해결해야 된다는 점.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우리가 법정지상권에 관한 얘기가 되겠다. 자, 지상권 어렵지 않죠? 그렇죠? 기본적인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면 이제 그 내용으로 가서 그럼 이 법정지상권은 그 내용이 뭐냐 이거죠. 쉽게 얘기하면 존속기간 몇 년짜리냐, 지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내용들. 법정지상권 인정이 된다고 치면 자 그랬을 때 토지 주인, 건물 주인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토지를 낙찰받는 사람 입장에서 법정지상권 인정이 된다 그러면 이게 유리한 거예요, 불리한 거예요? 불리한 거죠. 토지 주인이 되는데 토지를 내 마음대로 써야 되는데 얘한테 법정지상권 인정이 된다는 거잖아. 그러면 나는 소유권은 가졌대, 사용 부분을 뺏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거꾸로 내가 건물을 낙찰받는다 그러면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물건을 받아야 돼, 안 되는 걸 받아야 돼?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걸 받아야지. 안 그럼 말 그대로 건물 들고 나가셔야 돼. 이 건물을 드실 수 있어요? 못 들죠? 그래서 자 이게 입장에 따라 다 달라집니다. 토지를 소유하고자 하는 자는 제한이 없는 토지를 소유하려고 하는 게주 목적이고, 그러니까 법정지상권 같은 거 성립 안 되는 걸 원하고, 건물을 소유하고자 하는 자는 주로 그럴 권리가 있어야 되고, 왜? 건물은 땅을 기반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럼 이제 내용적인 면에서는 존속기간 제일 중요한 게 존속기간하고 그 다음에 지료 지급의 여부입니다. 지료 지급. 법정지상권 인정이 된다 그럼 몇 년짜리가 인정이 되느냐 얘기죠. 그럴 때 우리가 여기 약정할 때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적물이 견고하면 아까 얘기했죠. 30년, 15년, 5년. 자 그런데 이럴 수가 있어요. 당사자가 존속기간을 약정을 안 하고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어. 이것도 유효해요. 이것도 유효해. 그럼 이제 문제는 뭐야? 존속기간이 몇 년이냐? 이게 문제잖아요. 당사자가 약정을 했으면 좋은데 안 했잖아. 자, 그럴 때 이제 이걸 몇 년짜리로 보냐? 이랬을 때요. 목적물이 뭐냐에 따라서 30년, 15년, 5년 중에 하나가 됩니다. 아까도 구별을 할 때, 그렇죠? 경고하면 30년, 덜 경고하면 15년. 공작물은 5년 이렇게 했잖아. 그럼 당사자가 존속기간 약정을 하면 좋은데 안 했을 경우에는 이 목적물이 뭐냐에 따라서 지상물이 뭐냐에 따라서 존속기간이 최단기로 제한이 돼요. 그래서 석조 건물, 즉 철근 콘크리트, 견고한 건물을 소유하기로 지상권 설정 계약을 했는데 존속기간을 안 정했어. 그럼 이건 30년짜리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것처럼 법정지상권은 약정 안 하는 거랬잖아, 이거. 그럼 당연히 존속기간 약정도 없지. 그러니까 이거 몇 년짜리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요 놈이 견고한 건물이다 그러면 30년짜리고 덜 견고한다 그러면 15년짜리고 덜 견고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목적 건물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공작물 같은 건 5년이고 거기에 따라서 한다라는 거. 그럼 이제 뒤에 가면 우리가 법정지상권 비스무리한 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비스무리한 게 하나 있는데 분묘기지권이라는 게 있어요. 분묘, 묘, 묘, 분묘, 묘. 묘가 이렇게 있죠? 응? 임야에 가면 많잖아요. 이런 거 산에 가면. 응? 그 산을 딱 샀는데 갔더니 맨 무덤 천지야. 이거 함부로 파면 돼안 돼? 우리나라 또 동방예의지국이잖아. 그 시신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예의를 지켜야 돼. 그럼 산에다 문 개발하려고 샀다가
표절이나 적어야 돼, 이게. 말이 돼요? 물론, 오늘날은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묘를 함부로 못 만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못 만들게 돼 있고, 몇년 이후부터 함부로 못 만들게 돼 있고, 그렇게 만든 묘들은 공고에 의해서 이장해버리고, 막 이렇게 해서 절차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전에 묘들이야. 그 전에 묘들은 그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없으니까, 그냥 가서 쓰면 묘가 되는 거야, 지금. 근데 내가 땅을 샀는데 거기 묘가 있어. 나는 이 땅에다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묘가 있어. 이거 어떡하냐, 이 얘기죠. 묘 주인은 난 거기서 계속 제사 지낼 건데? 이러고 있어요, 이게. 그런 분묘기지권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 분묘기지권이 이게 우리가 민법에서 얘기하는 물권 중에 뭐로 취급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럴 때 이제 대개 보면 법정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쪽으로 많이 이제 취급을 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지상권 많이 닮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분묘기지권은 땅에 대한 소유권이 아닙니다.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예요. 뭘 위해서? 묘를 모시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지상권을 많이 닮았지.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분묘기지권을 이건 등기부에 안 나와 이것도. 이걸 인정을 해주는데 몇 년짜리로 인정해 줄 거냐 이게 문제예요. 몇 년짜리. 땅 주인 입장에서는 이 묘가 몇 년간 지속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 그쵸? 그럴 때, 법정 지상권만 해도 뭐라고 그랬어요? 목적물이 뭐냐, 지상물이 뭐냐에 따라서 30년, 15년, 5년이잖아. 그럼 분묘기지권은 몇 년짜리로 해야 돼?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제. 그래서 학자님들 중에는요, 이 분묘를 공작물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5년짜리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아주 극소수의 교수님들이 계세요. 땅 주인들은 물론 이런 걸 환영하지만 그 학설은 소수설이고 대부분 판례는 뭐라고 하냐? 영원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사와 봉사를 지내는 동안은 계속 영원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무상이에요 또 분묘기지권은 무상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때까지 그런 것들은 되는데 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만들어져 시행된 이후에는 아무데나 묘를 당사자들이 합의했다고 그래서 아무데나 묘를 못 써요. 네. 그렇죠. 계속 가서 제사를 지내야 돼. 응? 뭐몇 년에 한 번씩 찾아오고 그러다 보면 없어질 수 있어요. 그저 이장 공고 때리고 그래도 안 나타나고 이렇게 되면 그 이장 당할 수 있어. 계속 영원하다는 건 그냥 영원이 아니라 조건이 붙어요. 그렇죠. 가서 절이라도 해야 돼, 매년. 아시겠죠? 그렇게. 절 하세요. 자, 그렇게 또뭐 5년짜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판례는 일단 뭐 영원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역사 속으로 거의 사라져 갑니다. 왜? 옛날 얘기야, 이제. 이제는 거의 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때문에 함부로 묘를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관할 관청이나 이런 데 허가를 받고 안 하면 전부 무허가 이거 불법으로 저기 해가지고 오히려 공법적으로 규제를 받아버려요. 규제를 보시면. 자, 어쨌든 법정지상권 존속 기간에 대해서 어떻게 지상물이 뭐냐에 따라서 30년, 15년, 5년 이렇게 본다.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야? 그럼 땅 사용료는 어떻게 하냐 이게지. 땅 주인 입장에선 건물 주인이 법정지상권 인정이 되면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느냐? 사용 못 하고 그건 아니라는 얘기야. 지료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지료 청구 뭐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그리고 많이 안 주면 좋겠지만 서로 간에 합의가 되면 그걸로 하고 안 되면 법원에 쫓아가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요 심지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렇게 물건이 나왔는데 경매 물건이 나왔는데 보통의 물건이 아니라 뭐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여지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은 이런 걸 이제 눈여겨 그냥 이런 거 무시하라가 아니라 눈여겨 보는 이유가 뭐냐면 적당한 가격까지 떨어져 주면 이런 걸 감안하고 들어가서 사용료를, 지료 같은 거를 그 지역의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걸 파악이 되면, 그쵸? 이렇게 수익률 같은 걸 계산해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그럴 땐 이제 들어가서 낙찰을 받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쉬운 판단은 아니에요. 쉬운 판단 아니고. 어쨌든 그렇게 가는 거. 지료 지급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료 지급이 필수는 아니지만, 지료 지급을 꼭 해야만 지상권 성립하는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하기로 약속을 했으면 당사자 간에는
유효합니다. 근데 제3자에게도 그 진료 지급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으려면 등기해야 된다고. 얼마씩 지급하기로 했는지 내용이 등기가 돼야 된다고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진료를 갖다가 연체하는 경우 있겠죠? 주로 우리가 임대차의 차임은요, 주로 월 차임으로 갑니다. 월 단위로 많이들 하죠. 근데 법에서 꼭월 단위로 하라고 얘기는 안 해요. 근데 되게 관행상 월 단위로 많이 해. 월세 그러잖아, 월세. 근데 그거를 당사자가 약속해가지고, 야, 우린 두 달에 한 번씩 하자. 그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그 법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한 달, 두달 이렇게 표현 안 해요. 일기, 이기 이렇게 표현해. 두 달을 하나로 묶었어. 그게 일기야, 그러면. 그러면서 연체 얘기할 때, 이기에 달하도록 차임에 연체하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달을 일기로 하면, 이기에 연체됐다면 넉달 밀린 거지, 달로 치면. 그것처럼, 자, 그러는데 지상권 같은 경우는 주로 월 단위로 안 하고 연 단위로 많이 합니다. 일기를 연 단위로 이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그냥 땅주인들은 매달 이렇게 받는 게 귀찮은가 봐. 역시 뭐 땅주인이야. 그래서 연에 1년에 그냥 한번딱 해가지고 내라 이거지. 그렇죠? 그래서 주로 연 단위로 일기가 구성이 돼요, 많이.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자, 그렇게 해서 기간을 해서 했다 그러면, 자, 이기의 차임인가 이게 연체가 되면 지상권 소멸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상권을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지상권자한테 지상권을 뺏고 싶다든가 또안 주고 싶을 땐 지료를 안 냈음 하고 바라는 것도 괜찮아. 그죠? 그렇게 되면 지상권 소멸 청구가 가능해진다라는 거. 자,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지상권과 관련돼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고요. 요거를 이제 경매 속에서 얘기한다면, 예를 들어서 토지에 지상권이 있었는데 토지가 경매 들어갔어. 자, 지상권자 배당 요구해서 배당금 받을 수 있다 없다? 지상권자 배당 요구해서 배당금 받을 수 있다 없다? 자, 권리 분석하면 1순위, 2순위 뭐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순위에 지상권 빡 들어갔어. 배당금 받을 수 있다 없다? 배당 요구해서. 자, 우리가 물권 채권 할 때요, 권리 얘기할 때 재산권 얘기하고 했죠. 그럴 때 권리의 효력 중에 경매에서 우리가 특히 신경 써야 되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그 얘기를 직접적으로 언급을 안 했는데, 경매에서는요, 물권이든 채권이든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될 권리의 효력은 두 가지예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입니다. 아시겠죠? 대항력이 있느냐 여부와 우선변제권이 있느냐 여부. 대항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아까 말씀드린 말소 기준등기 있죠? 그걸 기준으로 파악하는 거야. 말소 기준등기 앞에 있으면 대항력이 있고 뒤에 있으면 대항력이 없어요. 이 대항력이 있다는 말은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 이 의미예요. 말소 안 당한다는 의미야. 대항력이 있다는 의미는. 요게 대항력이고, 그 다음에 우선변제권이라는 효력은 어떤 권리가 채권이든 물권이든 그게 우선변제권이 있다 그러면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 뜻이에요. 배당을 받을 때 시간 순서대로 받을 수 있다는 뜻이야. 아시겠죠? 주로 물권이 가지고 있어요. 물권 중에 담보 물권이 가지고 있어요. 용익 물권은 원칙적으로 그런 권리가 없어. 우선변제권이 없다예요. 즉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다야. 배당받고 뭐 하고 그러려면 채권이 있어야 돼, 결론적으로. 그럼 보세요. 지료 보세요. 지상권 보세요. 지상권. 지상권 설정할 때 지료 지급이 필수 요소라고 했어, 아니라고 했어? 아니라고 그랬죠. 보증금 같은 건 내는 게 요소야, 아니야?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상권은 원래 보증금 반환 청구권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상권으로 그런 담보해야 될 채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물건이 경매 들어가도 배당 요구 못 하는 거예요. 배당 요구 하려면 채권액이 있어야 돼. 지상권은 그런 채권액을 원칙적으로 신경을 안 써요, 아예.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지상권자는요, 경매 들어가면 쫓아가서 배당 요구하면 사람들이 웃어요. 배당 못 받아요. 아시겠죠? 오로지 그럼 지상권자 입장에서는 살아남고 버틸려면 뭐가 있어야 돼? 대항력까지를 보고 가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한번더 정리합니다. 우리가 경매에서 권리를 신경 쓸때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신경 씁니다. 뭐하고 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결론적으로 모든 권리는 대항력이 있느냐 없느냐, 우선변제권이 있느냐 없느냐. 아시겠죠? 그리고 배당 가지고 주로 저기 할 때는 우선변제권 있느냐 없느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된다. 자, 그랬을 때 지상권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따 보게 된 지역권은
지역권은 뭐야? 그게 또 땅짓자야. 용익물권에 들어가 있죠. 이 지역권도요. 지료 지급 뭐 이런 거 없어요.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건데 그런 거 없어. 그런 걸 필수 요소로 하질 않아. 그러니까 요놈도 배당 요구 못해요. 우선 변제권 없어요. 다만 지역권 등기해 놨으면 얘는 말소 기준 등기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에 따라서 대항력이 있느냐 없느냐. 아시겠죠? 자, 그런데 제가 잠깐 얘기했던 거 전세권. 아까 얘기하면서 잠깐 그런 말 했죠. 요놈은 용익물권으로 분류해 놨지만 담보물권의 성격도 있다고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담보물권의 성격을 가질 때는 저당권 취급당합니다. 저당권처럼 취급해준다는 얘기야. 그러면 제도 배당 요구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어떤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세권은 일단 주 목적이 용익이에요. 타인의 물건을 사용하는 게 주 목적이야, 전세권은. 그렇죠? 근데 전세권은 지상권과 다르게 뭐가 필수 요소라고 그랬어요? 전세금 지급이, 보증금 지급이 필수 요소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계약 기간 끝나면 당연히 뭐가 발생해야 돼? 보증금 반환 청구권, 전세금 반환 청구권, 이게 발생해야 되죠? 이게 채권이란 말이에요. 이게 반환 채권, 이게 반환 청구권, 채권이란 말이야. 마치 임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처럼 채권이에요. 자, 그런데 요놈 채권을 갖다가 원칙적으로 보호하려면 담보물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저당권 설정해서 전세금 반환 청구권을 담보하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굳이 그럴 필요 있느냐 얘기예요. 어쨌든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따로 할 필요 없이 전세권 등기가 돼 있잖아. 요 놈을 가지고 담보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죠. 그래서 전세권 요 등기는요 용익물권으로서 그 물건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다가 보호해주기도 하지만 물권으로서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한 담보물권으로서의 성격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전세권 계약 설정 계약이 끝났어. 전세권 등기부에 보면 날짜가 나와요. 그 날짜가 지났어. 그런데 지나면 갱신하거나 이런 걸 안 하면 당연히 전세권은 소멸해야 돼요. 말소해야 된단 말이야. 소멸했으니까. 자, 그런데도 존속시켜주는 이유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담보하려면 담보적 효력이 있는 게 등기돼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만약에 이때 전세권이 담보적 효력이 없다 이렇게 돼버리면 저당권 등기를 해야 돼요. 그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우린 그렇게 안 한다고요. 있는 전세권 그냥 담보 목적으로 쓴다고요. 그래서 전세권이 비록 존속기간이 다 됐다 하더라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한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물권에서 효력이 있다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판례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 지상 그러다 보니까요.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담보하는 성격이 있다. 그러니까 담보물권처럼 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야, 얘는 경매에서 배당 요구해 가지고 배당 받을 수가 있다. 보증금 반환 청구권에 채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요놈은 그럴 때 저당권처럼 취급된다. 저당권이 대표적으로 가장 기초적인 권리예요. 우선변제권 있는 권리로서는. 그래서 저당권처럼 우선변제권이 있다. 자, 우선변제권의 의미는 제가 설명을 했나요? 우선변제권이라는 의미 뭐라고 그랬어요? 시간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순서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내 차례 되면 뒤에 있는 애보다 어떻게? 그러니까 내 차례 되면 뒤에 있는 애보다 우선해서 먼저 우선해서 만족할 때까지 자기 채권 만족할 때까지 가져갈 수 있는 힘 우선 변제권. 자, 이거하고 헷갈리지 말게 뭐가 있어요? 최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은 시간이 중요하지 않아요. 요건만 충족되면 누구보다도 우선해서라는 뜻이야. 여러분들한테 제가 처음부터 얘기한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선 변제권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착각하는 수가 많아. 시간순 상관없이 누구보다도 우선해서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근데 그걸 지칭하는 말은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따로 있다고요. 우선 변제권 자체는 시간이 중요하고 순서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 우선 변제권 그러면 담보물권이 주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저당권이 가지고 있는 거 우선 변제권. 우선 변제권은 뭐라고요? 내 차례 되면 뒤에 있는 애보다 우선해서. 자, 아까 권리 분석할 때 어떻게 한다고 했어? 쭉 나열해 본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대항력 여부는 어떻게 판단한다고? 말소 기준 찾아가지고 쭉 거보고 뒤에 있으면
말소되고 앞에 있으면 살고. 자, 요게 사실 낙찰자 입장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해. 이것만 알면 끝이에요, 사실. 근데 이제 우리가 더 깊이 있게 권리 분석한다 그러면 누가 얼마나 배당받느냐까지 신경을 써봐야 돼요. 특히 이걸 왜 신경 쓰냐면 임차인이 있을 때그 임차인이 배당금을 얼마나 받느냐는 내가 나중에 명도할 때 상당히 중요한 정보예요. 임차인이 한 푼이라도 받아갈 게 있으면 내보내기가 쉬워요. 한 푼도 받아가서 받을 게 없는 임차인이 힘들어요. 왜냐면 한 푼이라도 받아가려면 배당받는다는 얘긴데 어디 가서 받냐면 법원에 가서 받아야 될거 아니야. 그럼 법원에서 임차인이 왔다고 그냥 내주는 게 아니라요. 낙찰자한테 명도 확인서 사인 받으라고 그래요. 그럼 낙찰자는 명도 확인서에다 그냥 사인해주면 안 되지. 짐다 빼는 거 보고 사인해줘야지.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도 받아갈 사람은 협조적이에요. 정말로 힘든 사람은 한 푼도 못 받아가는 사람이다. 한 푼도 못 받아가는데 대항력도 없어. 당연히 나가야 돼. 그런데도 버티게 된다는 거야.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라는 게 원래.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도 그런 나락에 떨어지면 와라 씨 이렇게 되는 거야.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내보내야 되는 거. 그죠? 자, 어쨌든 우선 변제권의 의미, 담보 우선 변제권의 대항력의 의미 그렇게 각각 다르고요. 그 우선 변제권의 의미를 가지고 얘기를 할때 주로 저당권이 우선 변제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본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은 우선 변제권이 없다. 그러니까 배당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아까 뭐 대항력 있나 없냐 이것만 판단하면 사실 끝나지만 우선 변제권까지 해서 배당까지 해보는 이유는 이렇게 받을 게 있는 애들 없는 애들 구분해보고 이제 명도 전략이나 이런 걸 세워보게 되는 거예요. 특히 다가구주택이나 이런 거할 때는 특히 그런 것들 해보는 건데. 자,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가는데, 자, 저당권 기준으로 보면 우선 변제권이 얘한테 있는데 용익물권은 없다. 하지만 뭐는 있다? 전세권은 우선 변제권이 있다. 그쵸? 자, 이럴 때 이제 전세권은요, 물권인 등급에 나오는 전세권, 자, 용익물권이면서 담보물권의 성격이 있고, 담보물권일 때는 저당권처럼 취급해준다고 그랬어요. 자, 이럴 때 전세권은 요게 순서대로 늘어났을 때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취급이 좀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소 기준 등기할 때 전세권 써놨어요? 안 써놨어요? 안 써놨죠? 그럼 일단 말소 기준 등기는 그런 것들 중에 찾는 거예요. 그렇게 찾다가 말소 기준 등기를 찾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전세권이 있는지 보는 거야. 전세권이 말소 기준 등기 뒤에 있을 때는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든 안 하든 배당해주고 말소돼 버립니다. 그거는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 전세권은. 그러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야. 하지만 말소 기준 등기 앞에 있는 전세권은 문제가 돼요. 특히 우리가 선순위 전세권이라고 그러는데 전세권 등기가 제일 먼저 돼 있었어. 1등으로 돼 있었죠. 자, 그리고 말소 기준 등기가 그 뒤에 있어. 그럼 얘는 낙찰되면 전세권 말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요. 그러면 이 얘기는 그대로 그 등기가 낙찰자한테 인수된다는 얘기야. 부담이 된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면 그런 선순위 전세권자들이 배당 요구를 하면 배당을 해주고 말소하고 배당 요구를 안 하면 말소 기준 등기 앞에 그대로 있으니까 살아남는 걸로 그대로 취급한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전세권자들이 배당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는 거 필요하다라는 거. 물론 말소 기준 등기, 다른 말소 기준 등기 뒤에 나오면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대신 이제 걔들은 어떻게 배당 받아야 되게 가야겠죠. 그렇죠? 그럼 우선 변제권 순서대로 배당 받아간다. 예. 예. 아직 임차권까지는 얘기를 안 했는데. 자, 임차권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임차권 다 포함해서 말고 우리는 주로 경매에서는 주택 임차권이나 상가건물 임차권이 이게 문제가 되니까 요거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요 상가건물 임차권, 주택 임차권, 채권이라고 그랬죠. 채권은 뭐라고 그랬어요? 배당 요구를 할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선 변제권 없어요. 그냥 채권자들은 원칙적으로.
그래서 저번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요. 쟤들은 공시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먼저 채권이 발생한 놈, 뒤에 발생한 놈 순서 가리지 않고 동순위 취급당한다고요. 우선 변제권이 있다면 이렇게 취급 안 당합니다. 시간 순서대로 딱 서가지고 하는데 이게 채권은 원칙적으로 그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순위 취급당하죠. 임차권도 마찬가지예요. 원칙적으로는. 자, 그런데 주택하고 상가건물 임차인들은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법이 만들어졌고 그 법에서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주기 위해서 일정한 요건을 규정해 놨어요. 그래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대항력이라든가 우선변제권이 주어져요. 그럼 요건을 갖췄다고 칩시다. 요건을 갖췄을 때는 대항력이 주어지는데 무조건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설명한 말소 기준 등기 앞에 대항력을 갖췄느냐 뒤에 대항력을 갖췄느냐에 따라서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가려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우선변제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배당력으로 하면 그 확정 일자든 뭐든 이 우선변제권 요건을 갖춘 그때 날짜로 들어가서 순위에 자리 잡게 된다. 그렇게 보셔도 되죠. 일단은 물권인 전세권처럼. 자, 물권인 전세권하고 이 임차권하고 차이점, 보호되는 임차권하고의 차이점은 전세권은 등기를 해서 등기부에 나오고요. 이 임차권은 등기를 안 해도 요건, 법에서 말하는 요건을 갖추면 나온다. 뭐 미리 말씀드리면 흔히 주택 가지고 얘기하면 흔히 전입신고라고 그러죠. 전입신고 플러스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우선변제권 있고, 뭐 미리 말씀드릴게요. 결론부터. 자, 우선 임차인이, 주택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갖추려면 대항 요건이 뭐냐? 대항력을 갖추려면 대항 요건. 자, 전입 플러스 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 들어가는 거예요. 전입 신고하고 이사 들어가. 요두개 갖추면 대항력이 발생한다. 근데 무조건 대항력이 있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말소 기준 등기 앞에 있으면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있고 뒤에 있으면 대항 못한다. 이거고요. 또 하나, 우선변제권을 가지려면 요 대항 요건에다 플러스 확정 일자를 갖춰야 돼요. 그 확정 일자 갖추면 이것이 모두 갖춰진 때를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이 주어져요. 그 날짜로 순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선변제권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차례되면 뒤에 있는 애보다 우선해서. 그래서 임차인도 그런 권리를 요건을 갖추면 배당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있다. 질문 뭐 됐습니까? 예. 자, 그래서 지금 지상권 하면서 용익 물권의 지상권을 좀 살펴봤고요. 지역권 같은 경우에는 그닥 뭐 많은 문제는 아닌데 내용만 좀 보자면 흔히들 얘기하는 게 이제 토지 통행권 같은 이제 통행권 가지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토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도로가 있고요. 여기도 다 대지야. 타인들 토지예요. 그리고 여기 두 필지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 갑의 거고 을의 거예요. 여기도 뭐 개인들 토지야 여기. 여기 뭐 C 뭐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도로. 결국은 을 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그렇죠? 여기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점프. 그렇죠? 자, 정상적으로 가면 걸어가는 수밖에 없는데 남의 땅을 밟지 않고는 여기를 갈 수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럴 때 결론적으로 을 입장에서 얘한테 얘기를 합니다. 나 여기 다니게 요거 통로 좀 이렇게 해서 좀 다오. 소유권을 달라는 게 아니라 이용하게 좀 해다오 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갑이 그래 해줄게 이거 등기한다 이렇게 하면 지역권을 얻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역권을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권리.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 자, 우리가 흔히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거 을이 편익을 보는 거죠. 사람이 편익을 보는데 법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토지가 편익을 봐야 돼. 토지가. 이 토지가 편익을 봐야 지역권이에요. 이거 말고 이거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그 송이버섯 있습니까? 송이버섯. 아, 송이버섯 생각만 해도 침이구나. 맛있죠? 이 송이버섯 자연산 이거 아무 데서나 막 납니까? 나는 데가 있죠? 저기 어디 가면 있잖아. 그 산, 지리산입니까? 어디입니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송이버섯 채취할 때 되면 중요한 거 이거예요. 그런 산들은 지리산이나 뭐 이런 거에서 거기서 난다고 하면 지리산은 이거 누구 소유도 아니에요. 국가 소유야. 그렇죠? 그러면 그 지리산에서 그 송이버섯을 캘수 있는 권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나는 가서 캐면 안 되나? 응? 송이버섯이 그렇게 좋다는데 왜안 돼요? 무슨 권리가 있어야 돼 그럼? 그렇죠? 내가 지리산을 소유할 필요는 없지만 그거를 캘수 있는 어떤 권한이 있어야 돼. 이런 게 이제 국가에서 정리해 주는 거야, 이런 권리를. 그럴 때 지리산 말고 저기 서울에 살고 있는 이런 애들한테 권리를 줄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 인근에 있는 애들한테 줘야지, 인근 주민들한테.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인근 주민들이 거기서 송이버섯을 캐는데 그 땅을 이용해서 캐는 거잖아. 그 땅에서 그걸 걷잖아. 마치 그 땅을 뭔가를 위해서 이용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건 지역권이 아니에요. 이런 거는 굳이 이름 붙이자면 인여권이라고 그래. 인여권. 자, 그 송이버섯을 캠으로 해서 누구에게 편익을 제공하느냐? 이건 사람한테 직접 편익을 제공한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거는 지역권이 아니라 인여권이다. 이렇게 불러. 이에 반해서 지역권은 말 그대로 토지가 토지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거야. 지금 이런 통로 같은 것들. 이거는 얘뿐만이 아니라 이 토지 자체에게 필요한 거야. 얘한테. 그래서 지역권 인정 여부를 얘기할 수 있다는 거. 그럴 때 요렇게 이용에 제공되는 걸 요역지라고 부르고요. 요렇게 아니 요렇게 이용에 이용되는 걸 승역지라고 그러고요. 그렇게 이용을 필요로 하는 땅을 요역지라고 해요. 요역지 승역지. 굳이 뭐 이런 이름까지 뭐 이름이 좀 어렵죠? 요역지 승역지. 저도 지금 헷갈려요. 요역지 승역지. 자, 하여튼 요렇게 부르는데요. 이 지역권 지금 말씀드린 이 지역권도 등기부에 등기하는 그런 지역권을 얘기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도 등기 순서대로 우리가 나열한다 그러면 이름 나오겠지. 나오잖아. 그럼 얘도 결국 말소 기준 등기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에 따라서 말소되네 마네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역권도 그런 지역권은 그런 의미. 자, 그다음에 이제 전세권 들어가면 전세권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들. 자,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담보물권의 성격이 있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좀 깊이 들어간 내용인데요. 전세권의 기초적인 얘기를 좀 하자면 지금 이 전세권은 뭐라고요? 용익물권, 즉 물권인 전세권입니다. 그러면서 담보물권의 성격이 있다고 그랬죠? 자, 용익물권으로서의 성격, 담보물권으로서의 성격. 자, 용익물권으로서의 성격, 전세금 지급을 요건으로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랬어요.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고 전세권 설정 등기했다. 나중에 들통나면 무효 등기예요, 그거. 전세금 지급을 필요로 한다. 전세권 등기. 그러면서 이 용익물권으로서의 전세권, 토지 전세권, 건물 전세권 이 둘로 나뉜다라는 거. 그리고 보통의 등기처럼 이것도 공동신청주의 뭐 이렇게 들어가니까요. 건물주인, 토지주인이 동의해주거나 협조해주지 않으면 등기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자, 이럴 때 전세권은요, 10년의 기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토지 전세권 같은 경우, 뭐 10년, 뭐 이런 식으로 10년을 넘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들 하고요. 그 다음, 뭐 이건 뭐별 상관은 없지만 좀 얘기하자면, 우리가 농지라는 게 있죠. 농지. 전세권을 농지에 전세권 설정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농지에 전세권 등기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죠. 내가 농지를 가졌어. 다른 사람한테 지금 빌려주면서 그 사람한테 전세권 설정을 해줄 수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농지에는 전세권 등기가 안 됩니다. 이걸 허용하게 되면 이제 소작농이 속출하게 되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안 돼요. 다만 우리나라에 지금 토지 임대차는 있어요, 또. 전 농지 임대차는 있어, 또. 대신 엄격한 조건 하에서 임대차가 가능하고요. 뭐 하여튼 농지 그렇다는 거고. 자, 건물 전세권, 토지 전세권. 자, 그러면서요. 얘들은 용익물권이니까 뭐예요? 말소 기준 등기 앞에 있으면 살고 뒤에 있으면 죽어요. 말소돼요. 그러면서 얘들은 담보물권의 성격이 있으니까 뭐라고요? 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됩니다. 배당 요구하면 순서대로 우선 변제권 순서대로 배당을 받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용익물권까지 우리가 설명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담보물권 좀 얘기를 좀 해야겠죠? 우리가 30분까지 수업을 해야죠. 그래서 말소 기준과 지금까지 배운 용익물권만 좀 가지고 좀 설명을 더 하자면 이렇게 1순위에 예를 들어서 가등기가 돼 있어요. 2순위에
저당권 등기가 돼 있고요. 3순위에 지상권 등기가 돼 있어. 이거 봐서 이거는 지금 토지예요, 건물이에요? 이 물건. 지상권은 토지에만 나와요. 그렇죠? 지상권. 그다음에 4순위에 예를 들어서 가압류 등기가 돼 있고 5순위에 가서 5순위에 가서 또 저당권 등기가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거.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어떤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에 분석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 물건에 뭐 등기부니 뭐니 다 띄워봐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 순서대로 늘어나 보니까 이 순서야. 그럼 제일 먼저 할 일이 뭐예요? 이제 할 일이 말소 기준 등기 찾는 거예요. 말소 등기, 저당 근저당, 압류가압류, 담보가 등기, 경매 등기. 그 중에 여러 개 나오면 그 중에 제일 빠른 거. 어떤 거예요, 여기서? 요게 이제 문제죠. 요게. 가등기는 두 종류 있다고 그랬잖아. 부동산 등기법상 말하는 가등기, 담보 가등기. 이렇게 있죠? 자, 부동산 등기법상 말하는 가등기는 말소 기준 등기 아닙니다. 안 돼요. 담보 가등기라고 그랬잖아. 말소 기준 등기는. 그렇죠? 그래서 요놈이 이렇게 처음 이렇게 딱다 자리 잡고 있으면 중요한 건 이름이 똑같다라는 거야. 등기부에 나오는 이름이. 등기부에 그냥 담보 가등기 하고 나오면 신경 쓸거 없어요. 그냥 담보 가등기 취급하면 돼. 근데 이놈 이름이 이놈 이런 거 똑같이 나와. 그러니까 둘 중에 뭐로 파악이 돼야 어떻게 진행을 하는데 못 한다는 거지. 그렇죠? 자, 이럴 때 법원에서는 어떻게 해요? 가등기권자한테 물어봅니다. 물어봤을 때 가등기권자가 내 가등기는 뭐다? 라고 얘기하면 그걸로 취급을 해줘요. 그래서 제 가등기는 담보 가등기입니다. 그럼 채권액 얼마입니다? 이런 걸 얘기하면 담보 가등기로 취급을 해주고, 아, 제 거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 그 부동산 등기법상이 그건데요. 그러면 그 가등기로 취급을 해주고. 근데 문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을 때. 자, 뭔지 알려달라고 했는데 가등기권자가 아무 말도 안 한다. 안 해도 돼요. 하기 싫으면. 그렇죠? 법원에서 답답하지. 답답해도 어쩔 수 없어. 대답해야 될 의무는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걸 뭐로 취급하느냐. 이제 이 문제가 이제 법원의 문제지. 자, 그렇게 되면 법원은 일단 이거 정지시켜 놓습니다. 경매를 진행을 정지시켜놔요. 못해 이거. 이게 뭔지를 알아야 할수 있단 말이야. 가등기가 맨 앞에 이렇게 나왔을 때. 만약에 이놈이 여기 안 나와 있고요, 얘 뒤에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러면 사실 그런 건 그냥 형식적으로 통지해보고 다 이렇게 알아보는데 몰라도 그냥 가 이거. 왜? 말소 대상이기 때문에. 말소 기준 등기 뒤에 나오면 말소 대상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 나왔으니까 문제가 되니까, 맨 앞에 나왔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놈을 담보 가등기라고 했다고 합시다. 자, 그럼 말소 기준 등기 어떤 거예요? 요놈이죠. 그렇죠? 만약에 요놈은 부동산 등기법상에 가등기래. 요놈이 말소 기준 등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요게 만약에 말소 기준 등기다. 요놈이 부동산 등기법상 가등기, 즉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 순수한 의미에서. 그럼 요놈 살아남죠? 뒤엔 다 죽죠? 요거 낙찰 받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자,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여섯 번째 뭐 임의경매 등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낙찰받았으니까 일곱 번째 갑앞으로의 이제 이전 등기가 있었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요거 이전 등기 할때 소유권 완납 증명서 첨부해가지고 이전 등기 할때 요거 말소 촉탁 등기 다 들어갑니다. 그럼 요거 다 깨끗이 말소돼서 나와요. 요것만 살아있죠? 그렇죠? 그러면 다 지우고 살아있는 것만 쓰면 가등기,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살아있는 거야. 이런 상태에서 가등기권자가 가등기 기한 본등기를 해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때려버리면 얘 뭐가 돼? 중간에 낀 등기예요. 얘는 중간 처분 등기인 직권 말소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등기가 맨 앞에 있을 때만 이런 걸 조심하시면 돼. 예? 경매 예납금을요? 입찰 보증금을 안 돌려주죠. 이미 그거는 다 경매 진행하는 데 써버렸기 때문에 돌려주지 않아. 경매 예납금은요, 배당할 때 우리가 저기 경매 신청하는 채권자들이 예납금을 내거든요. 그 예납금은 배당해 줄때 제일 먼저 해줘요. 영순이야, 배당 순위. 경매가
지금 여기 경매 이전 등기 나왔다는 얘기는 다 진행돼서 이전 등기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배당까지 다 갔다는 얘기예요. 손해보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 폭탄 맞는 거죠. 어디에?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아까 담보가 등기다 그러면 담보가 등기로 취급하고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면 그걸로 취급하는데 대개 담보가 등기라고 알려주면 진행을 해요. 근데 대개 안 알려주거나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로 안 알려주면 그걸로 취급하고 또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다 이렇게 되면 진행을 정지시켜 놓고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고 한다고요. 그렇겠죠. 이게 지금 경매 안 들어가더라도, 그쵸? 경매하고 상관없이, 가등기 기한 본등기 이렇게 들어가면, 요 중간에 처분 등기 효력 있는 것들은 말소 대상이 돼요. 그렇게 된다는 거. 예, 말소되는 거. 말소되는 거. 그러니까 이게 경매가 비단 아니더라도요, 등기부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 있으면, 그거 뭐 담보로 제공할 테니까 돈 빌려달라 뭐 어쩌라 이렇게 오면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그 순서님에서 가등기다 그러면 그 뒤에 함부로 섰다가는 본등기 해가지고 이렇게 당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분명히 담보 가등기라는 게 확실하다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그 부분을 조심하셔야 돼. 자, 그래서 오늘까지 배운 거를 이제 종합적으로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해보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떠세요? 재미가 있으세요? 재미없어요? 재밌어요? 재밌나요? 진짜? 자, 다음 시간에는요, 오늘 이어서 담보 물건들, 유치권, 질권, 저당권을 기본으로 해가지고요, 담보 가등기까지 해서 조금 깊이 있는 내용까지 다뤄보고요. 그러면서 이제 임차권들 중에 경매하고 관련돼서 주택임대차나 상가물 임대차하고 관련돼서 나올 만한 것들을 좀, 나올 만한 게 아니라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